가시는 분들도 많죠. 가끔 있어요, 가끔. 그분들은 보통 10주 안에 다 끝나요? 못해요. 그냥 이렇게 꺼니 하면서 이제 하다가 또 그다음부터 재수강하다가 행사했으면 또 한 뭐 몇 달 못 나왔다가 장기로 가니까 그렇게 하십니다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집에서 또 예스폭스부터 해오시니까 아니 뭐 취미에 예스폭스 그냥 와서만 하시지 뭘. 근데 만약에 전체 다 까게 되면은 예. 그런 경우에는 정말 닮은 경우가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만드시는 거예요? 진짜 그래요. 근데 아예 없을 경우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요? 은근 있어요 진짜. 요즘에는 좀 그래도 예. 랜도가 좀 나와서 닮은 거는 웬만하면은 있지 않아요? 부품을 못 구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구하면 그걸로 가도 되는데 그럼 그걸 못 샀다 그러면 그거 찾아보시죠. 그만 하기 전에 이미 에코스퍼트에 다 붙였고 와요 막. 그리고 뭐 연락이 갈고 있으니까 진짜 어떤 진짜 한편을 보면 또 짠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내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근성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지금 처음 개조한 애가 예. 그 랜도 막 400번째 나오기 시작했을 아, 때 예, 예, 예. 개조를 했었는데 예. 걔가 머리가 뒤에가 약간 이렇게 삐죽 머리여서